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 세계가 어떠냐, 그때의 그 풍경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기지가 견고하여 그 땅이 견고하여 부처님이 성불하신 보리수 나무 밑에 그 보리장 그 땅은 견고하다. 견고해서 흙이나 무슨 물컹물컹한 진흙도 아니고 금강으로 이루어진 바라. 다이아몬드 금강 가장 강한 그 금강으로 만들어진 땅이다 말이죠. 거기 가봐도 여기 땅이나 같죠. 운동장 같은 땅이고 거다냐 돌만 하나 넓적한 큰 것이 상석 같은 돌 깎아가지고 그 뒤에다 이렇게 탑 뒤에 부처님 앉아 계신 데다 돌 넓적하게 돌 이렇게 두꺼운 화강석을 깎아서 다듬어 놓았죠. 그게 이제 금강으로 된 표시지.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깨달을 때 아난존자나 모든 보살이나 나한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금강으로 된 거지만은 일반 범인이 볼 때는 그냥 모래 흙처럼 땅이라요. 지금은 돌을 큰 돌을 갖다 이렇게 반반한 이런 이것보다 훨씬 큰 돌이 넓적한 돌을 많이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금강으로 되었다는 하나 표시지요. 그 땅은 견고해서 금강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바이거든. 상묘 보론과 최상 미묘한 보배 바퀴와 금은 칠보 보석으로 된 바퀴라 말이오. 불교에서 옛날 그 당시에 바퀴를 많이 말합니다. 바퀴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보름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 바퀴죠. 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륜, 동륜, 을륜, 금륜. 이런 말도 쓰죠. 법륜이라, 법바퀴라. 법륜이라는 거. 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법륜을 상징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륜이 되겠죠. 보배 바퀴는 금 같은 거, 은 같은 걸 지금 말하겠죠. 보륜. 부처님 발바닥에는 바퀴같이 된 무늬가 막 여러 개 있습니다. 천복륜상이라. 천 바퀴살이 있는 그런 발바닥에 지문같이 발바닥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발바닥 보면은 무슨 저 똘같이 이렇게 금이 몇 개씩 있죠. 바퀴같이 된.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는 이 바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태양같이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 이것을 가장 그 무슨 상징적 존재로 이런 서를 상서를 표시합니다. 상서 상징적 존재로 이 바퀴를. 그래서 부처님 발바닥에도 이런 바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손가락 지문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우리 건비손가락에도 그런 건 없죠. 비슷하게 뭐가 동글동글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꼭 이와 같이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발바닥이나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서를 표시하는 인도 고래로 인도 사회에서 상서를 표시할 때 보배 바퀴를 말합니다. 그래서 철륜왕은 철메달이고 동륜왕은 동메달이고 을륜은 은메달 금메달인데 철륜왕은 일천하를 통치합니다.
왕자를 또 붙이면은 이분들은 한 천하에 통치하고, 그 다음에 동윤왕은 두 천하에 두 천하를 통치하고 왕을 하고, 을윤왕은 이제 삼천하, 삼천하에 왕을 하고, 금윤왕은 사천하에 왕을 해요. 사천하는 사주세계입니다. 동주, 서주, 남주, 북주. 인간이 사주세계인데, 사주세계에 전부 다 왕이 되는 것을 사천하라고 그래요. 사주가, 사주세계가 사천하요. 그거 알면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여 삼천하는 삼주세계, 이천하는 이주세계, 일천하는 일주세계.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치했지만 철륜왕 정도밖에 안 돼. 철륜왕에서도 좀 작은 철륜왕이죠. 지금 동서양 세계를, 그러니까 5대주 6대양을 통치해야 이게 이제 철륜왕 계기예요. 철륜왕, 동륜왕, 을륜왕, 금륜왕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륜왕만 되면은 제석천왕하고 복이 또 같아요. 그런 윤자로 경전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또는 및 여러 가지 온갖 그 보배 꽃과 보배로 된 꽃이 막 찬란하게 만발했단 말이죠. 청정한 만이로서 장엄하고 수식하여. 만이란 말이 여의주입니다. 청정한 여의주. 만이를 번역하면 여의주라고 해요. 뜻과 같이 되는 여의주로 음식을 해서. 그러니까 정각을 이룬 땅이, 이룬 땅 그 주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광경이. 모든 색상의 바다가, 여러 가지 빛깔과 모양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색상이 뭐 오색 찬란한 것은 저리 가라 하고, 몇 가지, 몇 수,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색상이 막 울긋불긋하며, 그런 그 축제 갈 때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막 그냥 만들어서 막 목에다 걸기도 하고 막 밖에다 막 장식도 하고 하지요. 지금은 그 가보니까 그 저 천 쪼가리 꼭 저 무당같이 천 쪼가리 너울너울하게 많이 걸어놨대요. 그 가보니까. 그러니까 인도나 한국이나 무당 그 무속 같은 신앙은 비슷해요. 전 세계가. 지금은 천 굵굵굵한 파란 것, 것이 저 빨간 것, 무슨 검정, 흰 것, 뭐 여러 가지 오색 천 이렇게 드는 것을 무당같이 말이요. 그 주변에다 막 걸어놨어요. 그게 소위 제 색상인가? 여러 가지 색상을 받아가 끝없이 나타나고, 만이로 유당하여, 만이라는 여의보로 그 단기가 되어서, 단기란 말은 높은 그 찰간대 같이 높이 이렇게 돛대 같이 세운 그런 기둥나무입니다. 그걸 단간 지주라고도 하지요. 절에, 옛날 그 절터에. 단기라고 해요. 만이로서 높은 그 돛대 같이 서 있는 단기가 되어서 항상 광명을 돋는단 말이죠. 항상 또 묘한 소리를 낸다. 미묘한 소리가 저절로 울려 퍼진단 말이죠. 온갖 보배 그물과, 남왕이란 말은 그물이요. 그물났자 중보 남왕과 묘향 화영이 주잡수포하고,
온갖 보배 그물과 미묘한 향과 꽃과 영락이 주잡이란 말은 두루잡자죠. 두루 뒤루어서 분포가 되고 향이나 저런 영락이랑 하선 꽃을 끼운 꽃다발 같은 것, 목에다 거는 끈 같은 것, 그런 것들 주렁주렁 모두 액세서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이요. 그것이 두루두루 그 정각을 이룬 주변에 여의보석이나 온갖 색상의 바다나 또는 광명이 따고 묘음도 따고 그 땅은 금광으로 되었고 온갖 좋은 보기 좋은 꽃이나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죠. 만이보왕이, 만이보는 여의보죠. 여의보를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자는 큰왕자요. 큰 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토끼도 큰 토끼는 토왕이라고 해요. 산도 크면은 산왕이라고 하고 말도 큰 말은 마왕이라고 그래요. 용도 큰 것은 용왕이고 이 왕자를 암대단한 것이 저 안발을 합니다. 임금만 왕이 아니라요. 태왕 사슴은 또 뭐라고 하죠? 사슴은 노광이라고 합니다. 사슴 큰 건 또 소는 소도 우광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와 같이 여도 많이 보왕이라고 했어요. 많이 보지요. 많이 보가 변현 자제하여 변에서 나타나 가지고 자유롭게 걸림없이 자유로운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자제하여 끝없는 보석과 보배와 및 온갖 미묘한 꽃을 퍼부어서 비나리어서 땅에다가 분산하며 그 땅에 정각을 성취한 그 땅의 보리장 그 땅에다 전부 다 온갖 꽃들이 온갖 보석이 줄비하게 전부 다 분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상만 확 하세요. 부처님 그 세계. 이게 이제 칠보장엄토를 말한 겁니다. 칠보장엄토를 이렇게 서술했어요. 칠보장엄토란 것은 성불하신 보신부로 그 세계를 칠보장엄토라고 해요. 그전에 한번 말했지만 또 써야 돼. 대적광토하고 칠보장엄토하고 이 세계는 법신부로 세계라요. 이 세계는 무형의 세계죠. 진리체 진리 그대로죠. 크게 고요하고 크게 빛나는 상자로도 합니다. 상적광토. 상적광토라도 하고 대적광토라도 하고. 법신부로 세계는 이건 땅덩어리가 없는 그런 진리의 마음자리, 마음이 본래가 크게 빛나고 크게 고요하지요. 크게 비고 크게 고요한 자리, 밝은 자리, 그 자리 그 진리의 본체, 마음 깨달은 법진의 부처님의 세계를 상적광토라 하고 대적광토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칠보장엄토가 이제 여기서 성불하신 부처님의 세계라요. 보신불. 지금 여기 장식한 것이 보신불 세계의 일부분을 지금 장식해서 그렇게 말한 거요. 보신불은 도를 닦아서 삼 아승지겁을 보살도를 육도 만행을 닦아가지고 성불하신 그 부처가 보신불이라요. 과보로.
진실한 과보로 칠보란 말은 진실, 진실한 과보로 장엄한 어마람자요, 장엄한 국토다 말이야. 그게 보신부로 세계요. 극락세계가 지금 칠보 장엄토요. 극락세계는 가보면 황금으로 땅이 되고 칠보가 막 즐비하고 우리 인간에서 모래와 돌 무슨 보물이 많은 저런 저 치금창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인간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죠. 함정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또는 것이 오물이 질비하는 그런 것이 없는 가장 깨끗하고 청정 장엄된 그러한 진실 과보로 된 그 세계를 보신불이 그 수용하시는 그 세계가 실보장엄토. 이 두 세계는 화신불이 이제 계시는 세계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죠 지금.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계. 여가 지금 우리 사바세계. 방편 유여토까지 다 사바세계예요. 두 세계가. 여기는 이제 화장세계고 칠보장엄토는 화장세계예요. 화엄경은 화엄경 부처님 계시는 세계를 화장세계라고 하지요. 화장세계 속에 사바세계가 들어 있어요. 사바세계는 화장세계 내에 있어요. 칠보장엄토가 화장세계라요. 적어야 되겠네. 화장 장엄 세계라고 그랬죠. 줄여서 화장 세계라고 그랬죠. 화장 장엄인데 원칙은 화장 세계. 칠보 장엄토가 방편 유여토는 소승 나한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소승 나한도 교화를 하지만은 법화경에 나오는 방편으로 남김이 있는 아직까지 성불을 못한 그 세계 소승 나한들이 사는 세계가 방편 유여토요. 이건 이제 소승 세계. 방편 유여토는 소승 나한이 사는 세계입니다. 범성 동구토는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잖아요. 여기도 부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공자도 살고 예수도 살고 또는 나쁜 사람도 살고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사는 이 세계는 지금 우리 이 세계예요. 이거. 지구상에 지금 현실 세계가 범성 동고토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장엄된 현상을 말한 것이 칠보 장엄토 일부분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서가열의 그 보신불이 서가열의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성불하신 그 세계를 대충 그냥 이렇게 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하암경에만 나오죠.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없고 다른 저시 능엄경에도 이런 말이 없고 법화경에도 이런 말이 없는데 하암경에만 지금 성불하신 직후에 설법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광경을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꿔놓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 그 선입관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하는 상식과 지식의 범주에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 그 차원을 벗어나서 보셔야 돼요. 그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런 게 있나 무슨 이상세계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보수가 향렬하여 지엽이 강목하거든 보배 나무가 줄을 지어서 가로수도 전부 다 보수라요. 보배로 된 나무가 향렬을 하여 향렬한 줄긴 거죠.
가지와 잎이 빛나고 뿌성하거든.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서가열에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권능으로, 권능이 바로 실력이죠. 기독교에서는 권능이라고 하지요. 실력 때문에 이 도량은 도장이라고도 하고 도량이라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발음을 도량 그럽니다. 도장을 도량성 한다. 아침에 도량에 다니면서 소리하는 것을 도량성이라고. 글자는 장자인데 발음을 도량이라고 보통 해요. 일체 장엄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그림자로 나타나게 해요. 다 그렇게 무슨 영화 스크린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좋은 풍경이 나타나요. 이태베이가 이때 나왔으면 시를 멋지게 잘 썼을 건데 이태베이가 이때 못 나와가지고 좋은 시를 못 남겼지. 어떤 사람이 금강산을 평생에 보고 싶어서 금강산 때문에 시를 아꼈는데 이제 그런 글이 있습니다. 평생에 시 금강석터니 금강산 그 1만 2천봉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금강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평생의 시를 지키를 금강산을 위해서 아껴두었단 말이죠. 시를 안 짓고. 그랬더니 금강산을 가서 보니까 시를 지으려고 이제 금강산 가서 보니까 시도금강 불감시라. 시가 막상 금강산에 가서 시를 지으려고 보니까 시가 안 나오버려. 엄두가 안 나버려. 입이 딱 벌어지고 그냥 생각이 멍하니 그냥 얼마나 아름답더니 자기 이상보다 더 이상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금강산 풍경에 시가 감히 거기서 못 나오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에 시를 금강을 위해서 아꼈더니 석 이러니 시도 금강 불감시라. 그 시가 금강산에 이르러서는 감히 시를 못한다. 풍도 되게 쳤죠. 저것은 시 아닌가? 저 말 한 것은 이것도 역시 시는 시죠. 시를 못한다고 그냥 시를 그렇게 썼지. 이태베이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서술 갈는지. 우리가 중국에 가면 한번 여산 폭포 한번 가봐야 돼. 여산 나 가려고 지금 그 스케줄을 넣어놨는데 이태백의 시에 여산에 보면은 그건 나옵니다. 여산 폭포라 해가지고 이 여자입니다. 여산 폭포. 일조향로 생자연하니 일조향로 생자연 비료지가 삼천처가 하니 생각 난 것부터 적어야지.
일조향로 생자연 교장천이라. 일조향로 생자연하니 비루직화 삼천체가니 이시거나 따구천 일조향로 생자연하니 막히네. 또 막히네. 일조향로 생자연. 조금 있다 하고 아이. 그 시가 이렇게 여산 폭포에 대해서 중국 여산이라는 산이 풍경이 아름다운 그 산인데 거기는 여름에도 추운 데가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여산의 그 폭포라고 해가 향로에 비치니까 향불 피우는 향로에 비치니까 붉은 연기가 나온단 말이죠. 붉은 연기가 나오니 뭘 긴 대를 걸어놨더라. 하늘로 붙어서 허공으로 붙어서 긴 대물을 걸어놓은 것이나 같단 말이죠. 날아서 흘러기를 흘러서 바로 삼천척이나 삼천미터 얼마나 폭포가 이렇게 긴지 높은지 말이죠. 삼천척이나 바로 직하를 하니 의심건대 은하수가 구만리 장천 구천에서 떨어진가 의심스럽다 말이죠. 비루직하 일조향로 생자연하니 그것은 교장천이라. 좀 이따 생각나면 하죠. 그렇게 시가 엄청나지 않아요? 그 여산 폭포 안 봐도 저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태백이 그렇게 시를 잘하는 사람인데 문장은 이태백이라고. 그 보리수가 고현하고 수특하여 그 보리의 나무가 높고 아주 현저하고 드러나고 수특하여 수특이란 말은 특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으로 보리수를 지금 설명합니다. 금강으로 그 몸이 되었다. 보리수가 보리수 나무 몸뚱은 금강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유리도 그것이 산에서 파는 경주 남산 돌보다 더 좋은 그런 유리지 요즘에 화학 제품인 그런 유리가 아닙니다. 보석이라 유리도 칠보에 들어가죠. 금은 유리 산호 고바 그런 유리입니다.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보석인 여러 가지 잡보 잡보란 것은 여러 가지 그 보석을 잡보라고 하는데 중잡의 묘한 보석으로 썩 가지가 되었고 보엽이 부수하여 보배 나무 잎사귀가 보리수가 보석으로 되는데 그 보배나무가 잎사귀가 부수하여 부수란 말은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넓어가지고 손바닥같이 이렇게 차게차게 이렇게 나무가 비가 와도 피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차게차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개화장이듯이 이렇게 나무가 넓은 그늘을 이루는 것이 부소입니다. 부음 분소라는 뜻이죠. 분소한다. 여기는 지금 보배 잎사귀가 부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수란 말은 그 나뭇잎이 넓은 것이 차게차게
분통화되어서 정말 그늘을 붙잡아주고 분소라 거기에 사이사이 성긋성긋하니 거기에 나뭇잎이 가리워 있다는 뜻입니다. 수음 여운하며 그늘음자요. 그늘을 띠운 것이 구름과 같으며 보리수 나무의 그늘이 구름같이 태양을 가리운 구름같이 그늘이 이렇게 띠우고 있으며 보배 꽃 잡색으로 여러 가지 빛깔로 분지 포영하고 가지를 나누어서 그림자가 분포됐고 그러니까 그늘이 지면서 가지가 가지와 그림자가 땅에 질비하게 나타나죠. 그림자는 땅에 내나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많이 보석으로서 그 열매가 되어서 보리수 열매도 그냥 보리수 염주 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 그 다이아몬드로 그 보석 열매가 되어서 보리자가 되어서 말이죠. 함유 발렴하여 빛을 머금고 광채를 발하여 꽃과 더불어 간열했으며 꽃이라서는 보리수 나무 꽃하고 보리자 그 열매하고 그다 여의보로서 사이사이 모두 나열해 가지고 그게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수 주원의 그 보리수가 두루 원만하며 모두가 다 광명을 놓고 보리수에서 광명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명 가운데 많이 보석을 비나리고 많이 보석이 거기서 이제 자꾸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죠. 많이 보석 안에서 모든 보살이 있어요. 보살이 거기서 이제 많이 보 안에 보살들이 거기에 들어 있다 이거죠. 있는데 그 보살의 무리들이 구름과 같이 운집이 되어서 인산 인해를 이루는 것처럼 그 보살의 무리들이 구름같이 많다는 뜻이죠. 함께 출현하며 굿이라는 것은 동시에 보살들이 그 많이 보석 그 안에서 보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말이죠. 또 열애의 유실력을 쓰기 때문에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리수가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서 보리수가 설법을 지금 갑니다. 입으로 그냥 말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여 다함이 없으며 진극이란 것은 다할 진짜 다할 극자 그러니까 무진장으로 다함 없이 설법을 하신다 그 말이죠. 열애의 은작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입니다. 집이죠. 열애가 거처하신 바 궁전과 누각이 광박하고 엄려하여 높고 장엄하고 화려해서 시방에 충변하거든. 시방 세계에 꽉 찼다 말이야. 그 집이 얼마나 크든지. 그런데 그 집은 무엇으로 되었냐면은 시시한 무슨 금이나 동철로 된 것이 아니라 온갖 빛깔 여의보로서 집성한 바라 말이야. 여의보가 가장 최고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은보다 더 좋은 것이 금이고 금보다 더 좋은 것이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것이 여의보죠. 가지가지 그 보석 보배로운 꽃으로서 써 장교하여 장교가 되어서 장교라는 것은 장엄하고 꾸몄단 말이에요. 이 교자도 꾸밀 교자입니다.
장교나 장식이나 같은 뜻이에요. 온갖 장엄구가, 장엄구라는 것은 장엄거리입니다. 장엄거리가 빛을 흘려서 구름과 같이 거기에서 광채가 난단 말이죠. 구름이란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구름은 무심, 생각이 없다는 뜻도 되고, 어디서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구름과 같이, 또 구름이란 것은 많이 막 일어나죠. 운집이라고 한 것이 구름과 같이 모인다는 것은 많이 모이는 것을 운집한다고 하지요. 궁전 사이로부터서 그림자를 모아서, 모을 취자요.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초도 밑에다가 졸병이라는 군사졸자 취자입니다. 모을 취자. 단기를 이루고 그 광명이 단기같이 이렇게 푸근히 솟아 있단 말이죠. 끝없는 보살 도장의 중회들이, 보살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단 말이죠. 보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보살의 중회가 모두 다 그 처소에 모여서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 거기에다 모여가지고 등이 여러 부처님의 광명을 출현하고 부처님의 광명을 나타낸단 말이죠. 부사이한 음성과 많이 보왕이 있어 그물이 되었어요. 그 위에다 커튼같이 쳐놓은 거, 저런 저 진주 구슬같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보석으로 된 것이 그물이 되어 있으며, 열애의 차제한 신통의 힘으로 있는 바 경계가, 거기에 온갖 그 풍경들이 다 그 가운데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부 다 부처님의 궁전에서 모든 그야말로 참 휘황찬란하고 수천만 가지, 억만 가지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타나 보인다고 말이죠. 테레비 볼 것도 없이 그냥 궁전만 보아도 거기서 뭐 별것이 다 나온다고 말이죠. 일체 중생의 거처와 옥택이,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택, 가옥들이 말이죠. 가옥들이 다 그 가운데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테레비에 그거 다 나오듯이 부처님 궁전 안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실력의 가피한 바로서 일념의 사이에, 일찰나의 사이에 모두 다 법계를 포괄하며 우주법계를 전부 다 순식간에 우주법계를 다 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시던 사자의 자리가 높고 높고 미묘하고 좋거든 어떤 토지요. 사자의 자리란 것은, 사자란 것은 겁을 내는 게 없으니까 사자의 법문을 하시는 그런 법상이 무예를 뜻합니다. 무예. 사자우라는 것은 무예거든요. 사자랑 것은 다른 동물의 겁을 내는 게 없죠.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그래서 사자 모습과 같이 그런 이런 그 법상이 되었지만은 의미는 무예, 사자우 설법하는데 걸림이 없고 공포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사자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자라고도 하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자리가, 사자의 자리가 높고 넓고 미묘하고 좋은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많이 보석으로 그 대가 되고 경대같이 거울 그 경대처럼 그 대가, 대란 것은 사자 받침대죠. 사자자 받침대가 많이 보석으로 되었고 연꽃으로 이제 그 그물이 되었고, 연꽃으로 그물이란 것은 그 커튼같이 쭉쭉 늘어져 있는 분포가 된 그물이 되었고, 그물이 내나 망사 같은 것 그런 거죠.
또 청정한 묘한 보배로서 그 바퀴가 되고, 사자 자리 그 사자자 바퀴는 청정 묘보로 되었다 말이죠. 온갖 빛깔 또는 여러 가지 꽃으로 영락이 되었으며, 영락이라 해서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모두 다 그런 장식품이 영락인데, 그 사자자의 장식품이 액세서리가 전부 다 중색 자파로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사와 누각과 개체와 고유인, 사자자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는 그 당과 법당, 전당이죠. 또 사는 그 석가래 추녀와 누각과 선돌과 개체란 말은 선돌 개자 선돌체, 고유랑 선체는 창입니다. 문, 문과 모든 물상들이 물자가 이렇게 흐미합니다. 물상들이 빛에 장엄하여, 빛이란 것은 온갖 것으로 구비가 된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빛이란 말을 안 쓰고 구체적이라고 구체란 말을 쓰지요. 구체나 빛이나 같은 거요. 구비할 때 똑같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장엄해서 여러 가지로 장엄했다는 뜻입니다. 빛에가 빛으로 장엄해서 보배 나무 가지와 과일이 두루 가녀라고, 그 주위에 두루두루 다 사이사이 나열을 하고, 만이의 광명 구름이 서로서로 비치며, 시방세계 시방은 여러 부처님이 주옥을 화현하며, 주옥이란 구슬이죠. 구슬과 옥을 나타내매 주왕이라고 된 데도 있죠. 주왕 왕자인데 여기는 옥자로 되었죠. 원래는 구슬주자 임금왕자요. 어떤 책에는 옥으로 된 데도 있어요. 이 책에는 바로 옥으로 되었구만. 다른 책에는 주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왕, 주왕이 어떤 책에는 주옥으로 되어서 지금 여기 대장경에는 이자로 되었죠. 부처님이 구슬을 화연하며 일체 보살 가운데 보살의 상토 안에 묘한 보석들이 머리를 이렇게 뚫뚫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속에다 동굴 같은 거 뭐 보석을 꽂잖아요. 그것들이 모두 다 광명을 도와서 와서 영촉을 간다. 영촉이란 말은 비친단 말이죠. 빛나게 비치며, 논산에 가면 간촉사가 있죠. 간촉, 간촉 하듯이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영촉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 부처님의 유실력의 가지연 바로, 가지란 말은 가피와 같습니다. 가지나 가피나 무슨 비슷한 말들이죠. 가지연다. 불교에 이런 말들이 많죠. 가호한다. 가호, 가피. 같은 뜻이요? 예? 소지가 아니라 가지한 바라구만. 가지한 바. 가지. 가지란 것은 부처님 힘으로, 예를 들면은 최면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최면을 걸듯이 그 힘을 다른 곳에다가 더하는 것을 가지라고도 합니다. 가지, 가호, 가피, 또 뭐 다른 말도 더 있는데. 여러 부처님은 유실력으로 가진 바로 하니까 가졌다는 말이 가지라는 뜻이요. 생략된 거요. 여래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해서 묘한 소리가 멀리 퍼져서 부처님의 연설하시는 묘한 설법 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창자는 통할 창자입니다. 뭘 하자고? 하창하여 멀리 통하여 무처 불급 이러라. 미치지 못한 곳이 없더라. 어느 곳이고 다 두루두루 멀리 미치더라 말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주위 땅과 보리수와 궁전과 사자자와 여러 가지 그것을 대충 그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것을 해석한 것이 수십 장 이것마저 며칠을 두고 이렇게 공부합니다. 지금은 그냥 막 경문만 나가니까 설명도 없고 그냥 쉽지요.